나중에 제림예수 허경영과 예수의 청년 시절 3. 허성정 아 대륙백제 만주신라의 저자 요거는 절기는 나중에 책으로 나오면 여러분이 사서 보면 되겠지. 그요 시리즈는 나중에 이 원본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적당히 들으면 안 돼. 들으면서 나중에 읽으면 더 이해가 빨라. 제림예수 허경영과 예수의 청년 시절 3. 허성정 아 대륙백제 만주신라의 저자 절기는 춘분을 지났다. 춘분이란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지는 계절이다. 엊그제 동지축제인 크리스마스가 지나간 것 같은데 벌써 춘분축제인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다. 세월 유수라는 말이 실감난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름을 향해 달리고 있다. 천문학자들에 의하면 하늘에는 태양이 움직이는 길이 있다. 이것을 황도대라 일컫는다. 지구는 태양을 돌고 태양은 북극성을 돈다. 태양이 북극성을 한 바퀴 공전하는 데는 대개 2만 6천 년이 걸린다. 요거 잘 서해 알아요? 태양이 북극성을 도는데 2만 6천 년이 걸려. 여러분 2만 6천 년 사나? 태양의 그러죠? 천문학은 하늘의 별자리는 12가지로 나타낸다. 태양의 공전주기 2만 6천 년을 12개의 별자리로 나누면 한 개의 황도대 별자리를 지나는 데는 평균 2,100 년이 그래서 걸린다. 여기가 1세기야. 알았죠? 그러니까 1세기를 알아놔야 돼. 방금 저기서 이야기했죠? 2100년이 나오죠? 그러니까 1세기 우리가 잘 들으세요. 1세는 얼마라고 그랬어요? 30년 그랬죠? 10년, 20년, 30년. 요걸 요렇게 해서 요렇게 보탠 거야. 그러니까 1세는 30년이야. 근데 여기에 이름이 붙어버려. 기가 붙죠? 기가 붙으면 어떻게 돼? 100년을 말해, 약. 1세. 그래서 여기에 세자에 기가 붙을 때야. 1세기. 그럼 100년이죠? 1세기는 100년이야. 그럼 우리는 내가 예수로 왔을 때에서 지금까지 몇 세기야? 21세기 들어가지. 2100년이야. 이제 이해가죠? 그렇게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은 어디를 돌아? 북극성을 돌죠? 그게 26,000년이 그래. 26,000년. 알았지? 그게 12개 별이 있어. 그러면 그 12개 별을 한 바퀴씩 돌아가. 그 지나야 돼. 한번 지나는데 2100년씩 걸려. 그걸 2100년씩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모세가 아브라함이 있을 때, 알았지? 그게 구약이 2000년. 신약이 2000년. 알았죠? 그 다음에 그 창세기부터 그때까지가 2000년. 그러니까 6000년이 걸린 거야. 지금 내가 올때 2000년. 그래서 6000년이 들어있는 거야. 그래야 돼.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 일천광음이지? 일천광음은 얼마야? 우리가 시간을 쓸 때, 응? 일천광음이 천년보배야, 사실은.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일천광음이라는 건 이거는 광은 해야, 음은 달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하루고. 요거는 30일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요거는 1일. 요거는 30일. 요거보다도 1초는 더 작은 거야. 순간이라는 소리지. 1촌 광음. 이 날과 달을 쪼갠 거야, 1촌으로. 알지? 1촌 광음이 천년의 보배다. 그러니까 신인을 만나는 이 시간이 1촌 광음만 되나? 더 길죠? 이 어마어마한 시간에 이게 보배라는 거예요.
보배죠? 눈 깜빡할 사이에도 깨닫는데 일천 광음 이 짧은 시간을 함부로 헛되지 마라 이 말이야. 이 시간을 여러분이 백군 가기 위해서 여기 온 시간 대단한 시간이야. 맞죠? 그 이제 다시 들어봐요. 한 개의 별자리를 지나는 2100년은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지구는 대체적으로 보아 2000년을 주기로 큰 변화가 있어 왔기 때문이다. 2000년마다 지구는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지구의 2000년 주기설은 명백한 증거가 있다. 그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BC 4000년 아담 시대부터 찾아보자. 아담 시대는 우리 한국 역사로 보면 배달국의 환웅 시대였다. 아담 시대는 인류의 창세 시대로 태양이 황소 자리인 금우궁을 지나던 시대였다.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시대는 아브라함 시대였다. 이 시기는 BC 2000년경으로 태양이 백양궁 자리를 지나가던 시대였다.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부름을 받은 믿음 시대의 개척자다. 그로부터 다시 2000년이 지난 시점에는 예수 시대였다. 예수 시대는 AD 1세기로서 태양이 쌍어궁을 지나던 시대였다. 예수 시대 역시 BC와 AD를 가르는 대변역의 시대였다. 예수 시대로부터 2000년이 지난 시점이 지금의 AD 2000년 현시대이다. 저게 내가 오는 시대야. 알았죠? 그게 지금은 태양이 보병궁을 지나는 거야. 알았죠? 여 나오죠? 보병궁. 태양이 12개 별을 지나요. 그 북극성을 도는 거야. 근데 그 도는 하나씩 돌 때마다 그게 2000년 정도가 지나가.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 때 361이잖아. 1년이잖아. 근데 저건 대단하죠? 응? 거리가 원체 뭐니까? 우리가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는 365일이야. 그죠? 그러니까 그에 비하면 어마어마하지. 그 우리 백궁 은하계는 어마무시한 거예요. 알았죠? 그 이제 들어봐요. 현시대 AD 2000년은 태양이 보병궁, 즉 물병자리로 들어온 시점이다. 2000년 주기설로 보면 지금의 지구는 대변역기로 들어온 것이 틀림없다. AD 2000년 현시대는 인류의 모든 예언서들도 새로운 메시아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 점치고 있는 시대이다. 성서 불경 도전 정감록 격암유록 등 모든 예언서에는 일제히 이 시대를 말세 시대로 규정하고 있다. 말세 시대란 다른 말로 새로운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말한다. 천부경의 일종무종일이기 때문이다. 말세가 곧 새로운 시작의 시대이다. 바로 그것 때문에 기독교의 성경은 이 말세 시대의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다. 불교의 불경 역시 미륵을 기다리고 있다. 증산도나 대순진리회의 도전은 대두목을 기다리고 있고 정감록과 격암유록은 구세진인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의 재림예수 미륵 대두목 구세진인은 누구일까? 그 사람은 바로 한국의 허경영이다. 허경영은 인류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틀림없다. 2000년 주기설에 걸맞는 메시아는 전 세계에서 눈을 씻고 보아도 허경영 외에는 답을 찾을 수가 없다. 중요한 것은 내가 2000년이 되는 그 때에 1월 1일 날 오므로써 저 세기를 맞춰주는 거야. 이제 무슨 말인지 알죠? 내 이름에도 그렇게 돼 있고 내가 태어난 날짜도 1월 1일이야. 양력으로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저 태양 주기를 딱 맞춰놨죠? 내가 뭐 6월 달에 났다니 이러면 메시아가 아닐 수가 있어. 나는 1월 1일 기준으로 딱 온 거야. 그게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내 이름이나 모든 것은 그게 하나도 오차가 없어. 뭐 또 천주교 성당에 보면 마방진 있죠? 거기에 33획이 나오지? 뭐 내 이름이 다 나와. 그러니까 이름, 성, 이름 다 그게 글자 획수가 맞죠? 그 자가 나야. 그런데 나를 못 알아보는 거야. 그것뿐이 아니야. 하여튼 읽어보세요. 신인 허경영이 인류의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자료는 수백 가지다. 우선 그는 태어날 때부터 보통 인간들이 태어나는 방식이 아니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는 지구 역사 80억 년을 결산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특수한 임무를 띠고 이 땅에 태어난 하늘의 심판주이다. 신인 허경영의 지상도래는 모든 종교시대의 끝잔을 의미한다. 성경을 비롯한 모든 종교경전들은 미래에 올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다. 각종의 종교 경전에서 기다리던 그 메시아는 바로 허경영이란 이름으로 온 것이 틀림없다. 그러므로 종교 시대는 자동으로 폐기될 유산이다. 내가 종교... 그래서 3차원 십자가를 보여줬죠. 설명해 주니까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내가 저런 2차원 십자가 시대를 마감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나를 홍보한 것은 예수에 대한 홍보에서 큰 불찰을 한 것은 2차원 십자가를 보이고 있었다는 거야. 3차원 십자가를 들고 있는 사람을 못 봤어. 그래 안 그래요? 그 무슨지 이해가죠? 남들 앞에 보이는 데는 3차원 십자가를 세워놔야 될 거 아니야. 전부 그림처럼 2차원 벽에다가 해놓은 것처럼 비니타판 잘라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건 2차원 십자가야. 조각을 해야 돼. 그래 안 그래? 크로스 해가지고. 알겠죠? 어디서 보나 십자가가 돼야 돼. 자. 란 무엇인가? 종교는 글자 그대로 으뜸 가는 가르침이다. 종교의 종자는 마루나 꼭대기라는 뜻이다. 최고의 가르침을 주는 곳이 종교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종교는 과연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 있는가? 아무리 보아도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지금의 종교는 너무나 형해화되어 있다. 모든 종교가 껍데기만 남았다는 뜻이다. 종교가 으뜸가는 가르침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라 예수나 석가를 팔아 장사하는 곳으로 바뀌었다. 종교 사업만 번창하고 있다. 종교에 세속하는 양심의 보루가 무너지는 재앙이다. 2000년 전에 예수는 바로 이런 엉터리 종교의 실상을 보고 성전에 있는 장사꾼들과 환전상들의 책상을 둘러 엎었을 것이다. 흥분한 예수는 회초리를 만들어 성전에서 팔고 있는 짐승들을 쫓아내고 환전상들의 돈통을 둘러엎는 과격한 행동을 했던 것이다. 이러한 예수의 영웅적 행위는 2000년 후 현대의 허경영에게서 보다 승화된 모습으로 다시 본다. 신인 허경영은 세상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세상이 필요로 하는 모든 말들을 쏟아낸다. 그가 내는 예언자의 목소리는 수많은 인류에게 희망을 주고 감동을 준다. 예수 시대의 세계 패권자 로마는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깔아놓은 헬레니즘 세계를 접수하였다. 기독교도들은 로마 당국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 근근히 교회를 수호해갔다. 당시 예수를 모시던 1세대 제자들인 베드로 등도 박해를 받아 모두 죽어갔다. 그들은 흩어져 있는 예수에 관한 자료를 모아 예수의 어록을 만들고 성경을 편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모아진 성경이 지금의 신약 성경 27권이다. 당시의 예수는 인도, 페르시아, 그리스, 이집트 등 당시의 헬레니즘 세계로 구두 여행을 다닌 인류의 대성자였다. 이들 지역 곳곳에는 예수의 흔적이 이사 혹은 야소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다. 사실 성경 속에는 인도의 불경이나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트교가 많이 들어있다. 성경 속에 타종교가 들어있다고 하여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나 예수의 거룩한 죽음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구세사의 핵심 사상이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그 자체로서 모든 인류에게 은혜의 시대를 선물로 주었다. 2000년 전 은혜의 시대를 선포하러 왔던 예수는 그 이후 2000년 만에 다시 재림하여 허경영이란 이름으로 이 지구에 다시 와 있다. 이제 종교 시대는 끝이 났다. 하늘의 심판주가 지구에 허경영이란 이름으로 직접 왔기 때문이다. 재림 예수가 지구에 왔지만 지구의 당면한 전쟁은 종식되지 않고 있다. 종교 전쟁의 양상은 비참하다. 1975년 레바논에서는 기독교 민병대와 회교 민병대가 원수처럼 싸웠다. 1992년에는 보스니아 내전으로 가톨릭과 회교도는 서로 처참한 살육전을 벌였다. 아일랜드의 에이레에서는 같은 기독교인들 간의 구교와 신교가 처절한 싸움을 벌였다. 인도에서는 힌두교와 회교도들이 걸핏하며 싸워서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다. 이란과 이라크에서는 같은 회교도들 사이에서 시아파와 수니파로 나뉘어 끝없이 싸우고 있다. 중동 지역에서는 유태교와 회교도가 목불인견의 처참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끝을 모르는 종교전쟁의 문제점을 낱낱이 보여준다. 인간의 심성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할 종교가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가장 참혹한 전쟁을 벌이고 있으니 말이 되는가? 종교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조차 남의 종교를 우상숭배다 미신이다 하며 악담을 퍼붓고 성전에 불을 찌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앞글은 이 정도로 하고 오늘은 가톨릭과 불교의 재례의식 그리고 가톨릭과 조로아스트교의 공통점을 살펴보자. 이것을 보게 되면 종교전쟁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인 허경영의 초종교의상이 얼마나 옳은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 가톨릭에는 신부와 수녀 등의 남녀 성직자가 있다. 불교에도 비구와 비구니가 있어 남녀 성직자가 있다. 2. 가톨릭의 신부 수녀는 독신이다. 불교의 비구 비구니도 독신이다. 3. 가톨릭의 수도원은 모두 산속에 있다. 불교도 산속에 수도처를 두고 있다. 4. 가톨릭의 재례 때에는 향을 피운다. 불교의 재례에도 늘 향을 피운다. 5. 가톨릭에서는 성수를 사용한다. 불교에서도 정화수를 사용한다. 6. 가톨릭은 종을 친다. 불교에서도 범종을 울린다.
7. 가톨릭에서는 108개의 알이 붙은 묵주를 사용한다. 불교에서도 108개가 붙은 염주를 사용한다. 8. 가톨릭에서는 제대의 촛불을 밝힌다. 불교에서도 불상 앞에 촛불을 밝힌다. 9. 가톨릭에서는 입교 시 세례명을 받는다. 불교에서도 입교 시 법명을 받는다. 10. 가톨릭의 고위 성직자들은 권위의 상징인 호를 사용한다. 불교의 고승들도 육한장이나 주장자를 사용한다. 11. 가톨릭의 신부들은 독특한 의복이 있다. 불교의 승려도 독특한 승복이 있다. 12. 가톨릭에는 예수상, 성모상 등의 성상이 있다. 불교에서도 부처상, 보살상 등의 성상을 모시고 있다. 13. 가톨릭에서는 정기적으로 고해성사를 하며 죄를 뉘우친다. 불교에서도 보름마다 포살법회를 열어 죄를 공개적으로 참회한다. 14. 가톨릭에는 십계명이 있다. 불교에도 십계가 있다. 내용도 유사한 것이 많다. 15. 가톨릭에는 기도할 때 합장을 한다. 불교에서도 두 손을 모아 합장한다. 16. 가톨릭에서는 야간 기도 때 접시 등에 불을 밝혀 기도하는 경우가 많다. 불교에서도 소원을 이루기 위해 접시 등에 불을 밝혀 기도한다. 17. 가톨릭에서는 염송 기도에 묵상 기도를 한다. 불교에서도 독경 기도에 참선 수행을 한다. 18. 가톨릭에는 특정한 때 금식일이나 근육일을 두고 있다. 불교에서도 오후에는 음식을 먹지 않는 오후불식이 있다. 19. 가톨릭에서는 일정 기간 고요히 기도하는 피정의 시간이 있다. 불교에서도 조용한 산 속에서 일정 기간 기도하는 수행의 시간을 가진다. 20. 가톨릭에서는 식사 전에 감사 기도를 드린다. 불교에서도 오관계를 드리고 음식을 먹는다. 21. 가톨릭에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향주 삼덕이나 청빈, 정결, 순명이라는 복음 삼덕이 있다. 불교에서도 삼독인 탐냄, 성냄, 어리석음을 버리고 삼보인 불보법보, 승보에 귀의한다. 이처럼 가톨릭 안에는 불교가 들어있고 불교 안에는 기독교적 요소가 들어있다. 가톨릭과 불교는 재례의식이나 내용면에서 비슷한 것이 너무 많다. 가톨릭의 재례의식은 2000년 된 전통이다. 2000년 전이라면 예수시대 근처의 재례의식이라 볼 수 있다. 가톨릭의 재례의식에는 예수와 가까운 시대의 전통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2000년 전의 가톨릭 재례의식에는 위에 예에서 보듯이 불교적 요소가 21가지나 들어있다. 유전 아피글에서 우리는 성경의 기록에 불교적 요소가 40가지가 넘게 있는 것을 보았다. 종교의 발생 원리는 이런 것이다. 특정의 종교나 교리는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주변 국가의 종교나 교리에서 영향을 받는 것이 상식이다. 가톨릭이나 기독교의 교리가 발생하는 원리도 주변국인 인도와 페르시아에서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다음으로는 오늘날의 가톨릭이나 기독교의 교리가 불교의 영향만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살펴보자. 사실 오늘날의 가톨릭나 기독교 교리는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트교에서 더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모두가 깜짝 놀랄 것이다. 1. 천지창조. 인류의 종교 중에서 유일신이라는 개념은 최초로 조로아스트교에서 나왔다. 천지창조는 아후라마지다에 의해 6단계에 걸쳐 창조되었다. 성경의 천지창조가 6일 만에 완성된 것과 같은 개념이다. 2.3.2일체 조로아스트교에서의 성부는 창조주인 아후라마지다이다. 성자는 교조인 자라투스트라 혹은 구세주인 사오산트이고 성령은 스펜타마인유이다. 가톨릭의 3.2일체 교리는 조로아스트교에서 따온 것이다. 3. 동정여탄생. 처녀가 잉태하여 사오산트라는 구세주가 올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사오산트 구세주는 동정녀에게서 태어난다. 가톨릭이나 기독교의 구세주 예수가 동정 성모에게서 태어나는 것과 같다. 4. 천사와 악마. 천사는 스펜타마인 유의 편이고 악마는 사탄인 앙그라마인 유 편으로 나뉜다. 가톨릭이나 이슬람교에서 사용하는 천사와 악마라는 개념도 조로아스트교에서 최초로 나온 것이다. 5. 최후 심판. 마지막 날에는 최후 심판자가 온다. 심판자 사오산트가 도래하여 악과 싸워 이긴다. 사오산트는 구원자이며 창조주 아후라마지다를 대행하는 자이다. 사오산트는 가톨릭이나 기독교의 재림내수와 같다. 6. 연옥교리. 인간이 죽으면 심바트의 다리를 건너는데 심판의 결과 선과 악이 균형을 이루는 자는 천국과 지옥의 중간지대인 하밍스타간으로 가게 된다. 가톨릭의 연옥교리는 바로 여기에서 영향을 받는다. 7. 육체부활. 최후 이날에 아후라마지다의 선이 승리한다. 모든 자들은 죽은 장소에서 완전하게 육체로 부활한다. 오늘날 가톨릭의 핵심 교리인 부활교리가 이란의 조로아스트교에서 온 것임을 알 수 있다. 8. 낙원세계. 선이 완전한 승리를 거둔 후 세계는 완벽하게 이상적인 모습으로 복원되어 영원한 천상복락을 누린다. 가톨릭의 천국 개념 역시 조로아스트교에서 유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9. 종말과 재림.
조로아스트가 탄생한 지 3000년이 지나면 세계는 종말을 고하고 구원자 사오산트가 온다고 한다. 조로아스트는 대개 BC 1000년경의 사람이다. 가톨릭 혹은 기독교에서 재림 예수가 오는 시기인 서기 2000년과 맞물린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톨릭 내지 기독교 교리와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트교 교리는 너무 닮았다. 닮아도 너무 닮았다. 이뿐이 아니다. 오늘날 가톨릭이나 기독교는 예수의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지낸다. 그런데 이 12월 25일은 사실 이집트의 태양신 축제일이다. 이건 역시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예수의 실제 탄생일은 12월 25일이 아닌 것이다. 이집트 이방 종교의 태양신 축제일을 예수의 성탄절로 사용하고 있는 이 영리와 모순. 오늘날의 가톨릭이 얼마나 이스라엘 주변 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그러니 특정한 종교 도그마에 빠져 자기 종교만이 유일한 구원이 있는 것이냐 열을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종교는 살아있는 생물이다. 한 시대를 마감하고 다음 시대가 오면 종교 역시도 이웃 종교와의 교류를 통해 새 이론을 만들어낸다. 재림 예수 허경영 본인의 증언과 미국의 리바이 도우링 목사가 하늘로부터 자동기술로 받아 적은 성약성서에 따르면 청년 예수는 12세부터 24세까지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부탄, 히말라야, 갠지스강, 유프라테스강, 페르시아, 바빌론을 거쳐 이스라엘로 돌아왔다.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이다. 바빌론은 지금의 이라크다. 고향으로 돌아온 예수는 이스라엘의 나자렛에서 잠시 머문 후 25세에 다시 그리스 아테네를 거쳐 이집트의 헬리오폴리스로 간다. 예수는 이집트의 형제단에 들어가 이집트 밀교를 공부한다. 예수는 7단계의 시험을 거쳐 마침내 그리스도란 칭호를 받는다. 이윽고 예수는 세계 7인의 현자들의 모임에 초대된다. 예수는 이곳에서 가장 위대한 성자로 추앙받는다. 그리고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가 40일간의 수행을 마치고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시작한다. 이것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즉 지금의 가톨릭 교리는 예수가 여행했던 세계 여러 나라의 종교가 하나로 망라된 종합종교임을 알 수 있다. 즉 예수가 인도, 그리스, 이집트까지 갔던 여정에서 만난 모든 종교적 이상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오늘날의 가톨릭이나 기독교 교리가 완성된 것은 인도의 불교와 브라만교,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트교, 이집트의 태양신 종교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종교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여러 문화가 혼합되어 새로운 이론으로 전해지는 것이다. 2000년 전 예수가 지구에 와서 이루고자 했던 이상과 목적은 당시까지 흐트러져 있던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었다. 예수는 당시의 세계가 안고 있던 정치, 사회, 종교적 모든 문제를 십자가의 모범으로 통합하고 하늘나라로 귀환하였다. 이와 같은 예수의 사상은 예수사 후 2000년이 지난 현재 재림 예수로 한국 땅에 와 있는 신인 허경영에 의해 더욱 완벽하게 정리되고 있다. 재림 예수 허경영은 인류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세계를 하나로 통일할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고 있다.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하늘궁에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재림 예수 허경영의 새하늘 새 땅이 건설되고 있다. 이곳에는 1억 평의 새 예루살렘이 건설되고 있다. 세계를 영성적으로 깨어나게 할 통일본부가 건설되고 있다. 와서 보라. 요한복음 1장 39절. 2024년 3월 28일. 북향 99배 하옵고.